우리 아빠를 사용해주세요. 등촌동 살인사건 세자매의 국민청원이 18만 명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딸들. 하지만 과연 그 책임이 그들에게 있을까요? 오늘의 일사일부 스페셜 가정폭력입니다. 살기 위해서 집을 떠나야 하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내를 폭행하는 남편들의 폭력이 드디어 법으로 다스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등촌동 아내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때린 사람은 가해자, 맞은 사람은 피해자죠. 근데 이 폭행이 가정 안에서 일어난다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법이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정의 평화와 유지를 더 우선시하거든요. 가해자가 폭행 범죄자라기보다는 여전히 배우자고 부모라는 점이 계속 고려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가정폭력이 함부로 개입하기 힘든 사생활처럼 다뤄지는 거죠. 법이 이렇다 보니 가해자를 격리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술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참다 못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하지만 2시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다시 저희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지난 5년간 신고된 가정폭력만 115만 건, 검거율은 13%, 구속률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100명이 신고하면 그중 99명은 다시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대체 왜 이럴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피해자에게 처벌을 원하냐고 물어본 뒤 동의를 얻어야만 체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서 혹은 가족이니까 하는 생각에 동의를 안 하면 체포도 못해요. 게다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도 과태료만 내면 그만입니다. 최대한 많이 내봤자 500만원. 이번 등촌동 살인사건 역시 이 명령을 어긴 아빠가 주차장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 법은 정반대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가해자부터 체포해요. 한 집에 사는 만큼 무조건 격리부터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법이 먼저 바뀌어야 피해자 보호도 가해자 처벌도 더 강화되겠죠. 사실 현행법 바꾼다고 나온 개정안들이 꽤 있긴 합니다. 근데 전부 국회에 방치돼 있어요. 제가 진짜 너무 답답해서 국회의원을 만나봤는데요. 작년 12월에 발의하셨으면 그렇죠. 지금 네. 거의 1년 가까이 된 네, 건데 예. 왜 아직도 계류 중일까요? 시급성에 있어서 좀 이게 뒤로 밀렸다고 저는 보는데 사실은 걱정이 되는 건 이제 사건이 있으면은 반짝 관심을 갖고 네. 또 이게 이제 잠잠해지면 또 관심을 안 갖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네.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해야 되는 게 좀 중요하죠. 그럼 약간 압박을 받으시나요? 아 물론이죠. 국민들이 정말 원한다, 국민들이 정말 필요로 해라고 하는데 압박을 받지 않는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딸들. 아니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가족이란 이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